안녕하세요, 페이퍼로지입니다. 기획서의 가장 큰 구조는요, 바로 문제를 발견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세부적으로 쪼개면 문제를 발견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획서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기획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소한 솔루션과 중요한 솔루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10가지 솔루션이 있으면 그 10가지를 다 기획서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버리기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다 중요한 것 같아서 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로직트리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무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이 로직트리는 꼭 그리실 줄 아셔야 해요. 기획 제안이라는 건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제안하고 뭐든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쓴 기획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리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 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로직트리이고요. 기획서를 잘 쓰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인 이 로직트리, 어떤 것인지 함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트리는요,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해도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도 일상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테니스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대략 10개 정도의 솔루션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그 10개를 다 할 순 없겠죠. 왜냐면 우리 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럼 한번 우리 로직트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테니스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트레이닝을 한다, 체지방을 줄인다, 살을 뺀다, 그리고 테니스 공부를 한다, 뭐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로직트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또 세분화를 하시면 됩니다. 세분화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트레이닝을 한다에서는 레슨 횟수를 늘린다, 그리고 상위권 동호회에 들어가서 시합 경험을 쌓는다, 랠리 경험을 쌓는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체지방을 줄인다, 이 부분에서는 매일매일 5km씩 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력 운동을 위해서 헬스장에 다닌다든지 하는 솔루션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테니스 공부를 한다, 이쪽에는요, 테니스 경기를 꾸준히 시청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골라서 그 폼을 따라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큰 그림을 지금 하나하나 세분화했죠. 이게 바로 로직트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시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몇 단계를 더 세분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만 우리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각 항목의 수치화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것들을 수치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주변에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한테 저 항목에서 중요도를 체크하게 하면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선수 출신 코치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업무도 똑같습니다. 수치화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중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다시 우리 예시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각 항목별로 점수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해낸 숫자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넥스트 스텝이 정해집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게 뭔가요? 상위권 동호회 경험을 한다, 90점이죠 항목이. 그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 이게 80점짜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최대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뭐 50점짜리, 30점짜리, 60점짜리 이런 일들은 일단은 밀어두는 거죠.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항목들을 먼저 하다가 만약에 예산이나 시간이 더 여유가 생긴다라면 그 이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추가하면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로직트리를 습관화시키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작 중요한 이 상위권 동호회 경험한다든지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뭐 하루 종일 테니스 경기만 시청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레슨 횟수를 뭐 주 2회에서 주 4회로 늘린다든지 이런 스코어가 낮은 솔루션들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저 두 가지는 차선이 되는 건데 최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들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보셨다시피 여러분, 각 항목을 수치화할 때 이건 그냥 우리들의 감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업무라면 더 그렇죠. 자, 이 예시만 보더라도 제가 그냥 혼자 판단해서 점수를 준 게 아니었죠. 주변의 테니스 선수분들이나 상급자 동호인 분들한테 설문을 해가면서 점수화시킨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논점이 되면 안 됩니다. 근거가 부실하면 업무에서는 특히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모순이 생겨버리거든요. 자, 이렇듯 여러분이 로직트리라는 무기만 장착하고 계신다면 업무상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차분히 작은 문제로 하나하나 인수분해하고 또 수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솔루션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로직트리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기획서를 쓰실 때 하이라이트 부분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간에서는 꼭 로직트리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도적 유익한 페이퍼로즈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